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 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되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공의와 긍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도시국가들, 가나안의 대표적인 일곱 족속들은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눈밖에 난 지 오래입니다. 패역하고 그리고 죄에 관영해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로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욕망의 화신이 되고 또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됩니다. 고대의 그 역사나 문화사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문명을 자랑하던 제국이었는데 그들이 정복전쟁에 나서게 되면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축하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에게는 훨씬 더 잔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근거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와 싸워서 그들이 이겼을 적에 그들이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나는 생명의 근원을 말살했다. 그렇게 그들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는 독을 타는 거고요. 그리고 아예 물에 줄기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삼림을 다 파괴해서 그들의 생존의 근거를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의 행위이고 생명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잃고 그들이 삶의 근거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자연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거기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세상의 지배자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구가 적을 때니까 그들이 무지하죠. 뭘 알겠습니까? 그러고도 세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해서 먹고 살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해죠. 자연의 파괴라는 것은 생명의 근거를 없애는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걸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우가우가하고 타잔의 정글 속에서의 그 표현 소리가 들리는 듯 말이죠. 자연의 보고이고 환경에 아직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그런 곳이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사하라 사막이 사막화를 진행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은 뭐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이고 그 사막화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방문했던 서부 아프리카의 그 카메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차드, 말리 그런 지역들 전부 다 사막을 끼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점점 남아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힘든 삶의 조건입니다. 이 애굽이 또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주 잔인한 그런 정복전쟁을 일삼으면서 나라를 넓히기 위한 게 아니죠. 파괴하고 부수고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을 해치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막화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케냐 같은 곳에 가면은 이 아프리칸 밸리, 아프리칸 리프트가 있죠. 그 아주 대협곡, 아프리카 대협곡 보면은 몇 킬로에 걸친 이 지구대가 깊게 파인 지구대가 있거든요. 그게 사해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옆으로 이제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깊게 패인 아주 몇 킬로나 되는 그런 협곡이 옆으로 펼쳐지는 장관인데요. 그러면 자연이 시원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연이 가득합니다. 길은 하나뿐인데 그 넓은 협곡에 그 옆에 있는 길이 하나뿐인데 그 길로 전부 매연 있는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매연 컨트롤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꺼먼 매연을 뿜는 차들이 쭉 다니니까 사람이 협곡으로 다녀요? 길로 다녀요? 길로 다니죠. 그러니까 그 넓은 평원을 지나는데 계속 매연을 맞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연이 스모그가 그 넓은 평원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공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가면 공기가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택동이 1959년에 대약진 운동을 선포하면서 그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철을 많이 생산하는 제련소를 짓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그러면서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나무를 베어냈고요. 그 결과로 20세기 후반에 중국의 토사율이 32%가 증가했습니다. 황하의 바닥이 몇 미터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국 동부 쪽에 비해서 한 10미터나 이미 토양이 올라가 있는 그 영향을 온 세계가 받고 있습니다. 이 오존층의 파괴, 온실효과, 그리고 열대우림의 남벌과 그리고 자연의 파괴,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거하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죄악으로 관영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전쟁을 명하십니다. 특히 그들이 가서 차지할 땅에서는 호흡 있는 것을 살려두지 마라.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악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거를 말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찌 사람이냐? 나무를 레워 싸겠느냐? 성을 레워 싸지 나무를 레워 싸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삼림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나무를 보존하게 하시고 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지 않을 땅, 예, 그들이 차지하지 않을 땅에 대해서는 남자들만을 제거하게 하시고 여자들, 유아들, 가축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해라. 그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거부하십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속사의 일들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역시 그 잔인한 방법으로 서로 그들끼리 죽고 죽이면서 그들을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대표적인 사람들을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예, 분명히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터를 개척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주공산에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쟁이 있고 누군가가 이미 시작된 아이템이고 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성,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함,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 그것은 세상에는 없는 거죠. 예. 먹는 사람이 임자죠. 차지하는 자가 장땡이죠. 약육강식이고 정글의 법칙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약속의 땅을 일구는 거죠. 우리는 먹고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고 흘러가기 위해서죠. 예, 파괴하고 그리고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공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우리가 기마이 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인심 쓰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받을 은혜도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 정복 과정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 1, 2, 3, 4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벌써 아침부터 은혜로다 노래하면서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면 할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멍때리고 하루 보내다가 마지막에 은혜로 사네 하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꽃 하나 가꿀 수가 없고 나무 하나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크리스마스 추리하려고 했던 제일 큰 나무가 죽어서 흉측하게 서 있어요. 우리 성관인 멤버들하고 성경관리위원회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 뽑아야죠. 뽑아서 다시 죽지 않게 이번에는 죽지 않게 좋은 나무를 올해 성탄절에는 좋은 탄넨바움 트리를 해야 되겠다. 저도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수를 하고 싶은데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할 분이 있으면 하자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들이 죽어 있고 황폐해 있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모토로 하는 사람들인데 살리는 것을 모토로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성전에서
누군가가 또 우리들의 아이들의 누군가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 것을 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은 예, 무책임과 무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줄이 재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원치 않으세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과 불의를 한순간도 참을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주실 때에 우리의 죄의 값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추상 같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에 순종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명철하게 깨어서 부지런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넘치게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방학하고 예, 집에 있는데 예, 이번에 장기간 휴가 또 한국 방문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말씀 앞에 깨어있고 속사람이 성장하고 물론 학업도 하고 일도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제자반 한 분들 지금 수료하고 나서 약간 공황 상태. 예, 일도 하고 여자 직장반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또 주일에는 교회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10여 가지 제자반 과제를 다 해냈는데 제자반 끝나고 나면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시간은 역시 하나도 없고 큐티하기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반 재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좋아서 하잖아요. 뭐 조깅을 하든지 뭐 구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운동하면서 몸살 감기 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운동하니까. 안 하다가 하면 또 너무 힘든데 근데 운동하다가 몸살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게 시름시름하는 몸살 같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일하고 바쁘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병을 얻는 사람은 거진 없어요. 거진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나서 저녁에 술 먹고 뭐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딴 거 하고 뭐 그런데 정말 일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 예, 거기에서 병을 얻는 일은 없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처음 느낀 게 뭐냐면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늙는다였어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네. 집에서 면역력 기른다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런데 늙어요. 늙어. 네.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노후가 되면 그 힘든 일 좀 그만두고 그냥 새끼 탁탁 찾아 먹고 마실 다니고 그 다음에 술렁술렁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늙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노후 자금 모아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걱정 없이 살아야지. 걱정 없이 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만 늙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한테 죄송해요. 늙으면 저하고 휴지라도 주우러 다니십시다. 그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대기업 임원도 하고 그리고 뭐 한참 잘 나가던 분들 은퇴하면 뭐해요? 가서 호스피스 가서
임종 환자들 몸 씻어주는 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명예가 있는 일이니까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 사역에 내 재능이 아깝다, 교회 와서 이런 거나 하고 이렇게 있으려니, 이런 거라는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깨어있는 교회에 쓰임받는 것은 영광인 줄 아세요? 내가 뒤에다가 이것들아 붙이려다 말은 거예요. 영광인 줄 아세요? 일생에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화를 얻었길래 주의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네. 뭐 잡초 뽑으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예, 주의 성전에 예, 잡초를 뽑아서 아름답게 만드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보다 큰 사역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나누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성경과 또 이 신학 교회 일을 수십 년 같이 해놓고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는 건 이렇게 멋지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례와 법도를 단정하고 분명하게 핑계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고, 예,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그렇죠? 예, 여로보암의 길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아합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